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중립이고 독립적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서울 지방법원장님, 지금 저 화면, 구청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국회의원으로 저희 동네에 사람이 저렇게 모이면 당장 뛰어나갑니다. 당장 나가서, 아니, 저거에 100분의 1만 모여도 나갑니다. 국회의원도 나갑니다. 그런데 용산에 있던 그 국회의원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구청장도 안 나갔어요. 저기다가 폴리스 라인만 쳐도 살아나는데. 그런데 죄가 없다고요?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나오죠? 저희는 법원을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나오죠? 항소심에서 이런 판단이 안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김광호 청장, 112에 신고가 수도 없이 갔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이112 신고는 서울경찰청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112 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 현장 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아십니까? 마약 사범을, 할로윈 대회라서 아이들이 마약을 물고 나올 거다. 그래서 마약을 잡아라. 50명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폴리스 라인 쳐주고 관리해줘야지. 마약 사범 푼건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김광호 청장을 무혐의를 치죠?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도 그렇게 될까요? 억울한 사람에게 씌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뻔히 보이는 일들을 왜 우리는 무죄를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통하며 항소심에서 이러지 않길 바라면서 제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